안녕하세요, 전상화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객체지향의 설계 원칙들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한 5개 원칙이 있습니다. 그걸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시간에는 개별 객체지향의 원칙들을 상세하게 설명하기에는 시간상 좀 무리가 있고, 이 한 가지 좀 특징적인 거는 이 개별 객체지향의 원칙들이 1교시형으로 따로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5가지 원칙들은 전부 다 이제 모듈화의 결합도를 낮추고 응집도를 높이는 객체지향의 아주 기본적인 설계를 반영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SRP의 원칙이 있고, 그 다음에 LOD의 원칙, OCP, LSP,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DIP. 먼저 영문으로 5개를 먼저 외우세요. SRP, LOD, OCP, LSP, DIP. 간단하게 5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SRP는 하나의 모듈과 하나의 클래스 또는 하나의 메소드는 하나의 일에만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모듈화에서 응집도를 굉장히 끌어올리게 하는 그런 원칙. 두 번째, 디미터의 법칙 또는 디미테러라고 표현합니다. 디미터 법칙은 로우 오브 디미터의 약자죠. LOD입니다. 친한 친구들하고만 이야기하여라. 즉, 동일한 객체가 그 객체 내부, 객체의 자기 자신, 그리고 그 객체 내부에 있는 메소드나 속성들을 주로 사용하라는 거죠. 그게 중요한 디미터의 법칙의 원리입니다. 물론, 다른 객체의 메소드를 쓰려고 하면, 뉴를 이용한 동적 생성한 객체인 경우는, 즉, 생명주기가 한시적인 경우는 이제 쓸 수가 있죠. 그것도 결국은 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모듈화의 중에서도 결합도 남의 객체를 함부로 쓸 수 없도록 강제하기 때문에 결합도를 낮추고 응집도를 굉장히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픈 클로즈드 프린시플이라는 OCP 개방 폐쇄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변경에는 닫혀있고 확장에 열려있다는 법칙이라고도 보통 읽어지고요. 중요합니다. 디자인 패턴의 기본 원칙이 되는 법칙입니다. 그리고 다형성과 인터페이스를 통해 변하는 부분과 변하지 않는 부분을 분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형성은 뭐죠? 오버로딩과 오버라이딩이 있죠. 그래서 오버라이딩은 상속관계에서, 오버로딩은 동일한 객체 안에서 하나의 메소드명으로 여러 개의 키 일을 시킬 수 있도록 만든 원칙들이죠. 이런 것들과 인터페이스와 그 다음에 구현, 상속을 통해서 구현하는 구현 객체를 서로 분리함으로써 변하지 않는 부분과 변하는 부분을 서로 이제 구별을 두고 있는, 그게 바로 이제 OCP입니다. 그 다음에 리스코프의 치환 원칙이라고 하는 LSP는 자식은 부모로 치환될 수 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부모 객체를 이용해서 자식 객체 접근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클래스 다이그램에 보면 부모 객체가 있고 자식 객체가 있으면 이 부모 객체의 인스턴스 핸들러를 이용해서 이 자식 객체에 있는 메소드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퍼블릭이면 속성도 접근 가능하고요. 그래서 부모 객체를 이용할 수 있다. 치환될 수 있다는 말, 그 말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의존성 역전의 원칙인 DIP는 상위 레벨의 모듈은 하위 레벨에 의존돼서는 안 된다. 결국은 이거는 위에 있는 OCP 개방 폐쇄의 원칙과 유사합니다. 유사하지만 그 중에 하나, 상위 레벨과 하위 레벨을 완벽하게 분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추상에 의존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인터페이스 또는 추상 메소드를 포함하고 있는 추상 클래스, 다중 상속이 가능하고 단일 상속만 가능하죠, 우리 자바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로 분리해서 상호 이걸 구현하는 구현 객체, 구현 클래스와 이것들은 서로 분리되게끔 의존하지 않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원칙이 이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DIP에 대한 원칙이 되겠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객체지향 설계의 원칙들은 전부 따로따로 이제 준비를 해서 1교시로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